새로 나온 책이 엄청 재밌다던데. 여기서 검색을 하고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저쪽인가? 막 책상에 올라가지네. 앉아지지가 않네요. 여기 사다리를 타고, 이쪽에 있다고 했는데 책이 없네요. 그러면 저기 사수 선생님께 물어봅시다. 바닥에 웬 드라이버가? 이건 어디에 쓰는 걸까요? 선생님, 이런 게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찾는 책이 위치에 없는데, 주무시고 계시잖아. 이분 제가 해결해야 하는 건가요? 설마 이쪽에 있으려나? 올라가 보자. 뭐야, 여기에도 없잖아. 이 도서관, 오! 책이 엄청 많지만 제가 찾는 책은 없네요. 안녕하세요, 랄라예요. 오늘은 도서관 탈출을 해볼 거예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너 혹시 여기서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는 거니? 내가 이 드라이버로 저기 열어줄 테니까 따라오라고. 여기다. 이렇게 하나씩 풀러서. 오! 탈출구가 생겼다고? 나만 잘 따라와. 내가 이런, 탈출을 아주 많이 해봤지? 발판이 없을 땐 어딘가에 버튼이 있을 거야. 그렇지, 여기다. 요걸 눌러주고. 항상 빨간색은 조심해야 해. 역시 발판이 생겼군요. 여기 웬 게임기가 있네요. 이거 뭐지? 망가졌대. 할 수 없는 게임기였군. 뭔가 살짝 설렜는데. 망가져 있다니. 오, 점프해서. 이 바람이 불까요? 안전하게 버틸 수 있게 판이 있었잖아. 아주 친절하군. 요게 하드오비라고 해서 아주 어려울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아직까진 괜찮네요. 사다리 올라가면. 이 15개 판을 구해와야 하는 건 아니겠죠? 여기. 설마. 역시 5개씩 되는구나. 3번만 하면 되네. 양심 있는 게임 감사합니다. 15번 왔다 갔다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걱정했었어. 그래, 이렇게 5개씩 깔아주면 감사합니다. 휙휙. 요거 가운데 지나가자마자. 이 앞쪽으로 점프하면 될까요? 있다. 여기는? 떨어진다. 여기는 어디지? 이 레이저로. 생각보다 속도가 빠르게 떨어지는데요? 뚝 떨어진 기분이야. 다행이다. 이거 유리 다리처럼 오른쪽 왼쪽 잘 외워서 가야 한답니다. 저는 여러 번 걸렸지만 단번에 통과. 뭐지? 일어나셨네요? 버튼을 누르니까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물이 차오르는 타워인가요? 이거 어떡해. 저를 물에 가두시려고. 이거 타고 올라가나? 뭐지? 엘리베이터처럼. 여기까지만 올라오면 어떡해. 밑에서 계속 물이 차오르고 있어요. 친구들이 뚝 떨어졌다. 뭐야, 어디서 떨어지는 거야, 무섭게. 여기? 빨리 올라가야겠죠? 빠르게 올라갑시다. 닿지 않게 조심하고. 여긴 뭐야? 바람 나오는 건. 밀린다. 점프하면 더 위험하구나. 좋아. 조심해서. 마구마구 친구들이 떨어지고 있어. 이 옆쪽에 길이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안 돼. 그렇군요. 생각처럼 쉽지 않군요. 이쪽으로. 이거 또 올라갈 때 뛰어야겠다. 사다리. 여기는? 레이저가 돌아가네. 아주 위험하군요. 조심히 가는 거야. 이 정도 괜찮지. 요즘에 아주 어려운 점프 맵을 계속 도전하고 있어서 이런 탈출 맵 따윈. 언제 가야 될지 모르겠다. 밀린다. 이거 살짝씩 속도가 이게 엄청나게 밀잖아. 여기서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물이 거의 다 찼어. 어떡하지? 안 돼. 물이 차오르고 있어. 어디로 뛰어야 돼? 생겼다. 발판이 생기는구나. 무서워. 밑에서 물이 엄청나게 차오르고 있어요. 조금만 지체하면 물에 빠질 것 같아. 이쪽으로 가면 되나? 이게 엄청나잖아.
진짜 저 이지로 했는데도 됐다 됐다. 선생님 물을 그렇게 틀어놓으시면 어떡해요. 깜짝 놀랐잖아요. 못 오는 줄 알았다고 물에 빠질 뻔했다고요. 저랑 이거 트라이더 시합하자고요. 저 이거 엄청 잘 하거든요. 출발할 때 부스터가 없었어. 인코스로, 이 안쪽 코스로 돌면 제가 빠르게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 너무 운전을 잘하시는데요? 이거 써야겠다. 빨라졌어. 좋아. 안 돼. 더 좋은 길로 갔잖아. 안 돼! 지면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앞지르긴 했는데. 다 왔다. 역시! 안 된다고요, 선생님! 졌다. 내가 질 줄은 몰랐어. 그렇죠. 저는 자동차를 잘 탄다고요? 여긴 뭐지? 그냥 가는 건가? 밑에 용암이에요. 아까 물이 차오르고 이번엔 용암이라니. 레이저도 있고. 진짜 원래 해오던. 나뭇잎 밟고 살았다. 이게 왜 이리 촘촘할까요? 이게 어떻게 점프를 해야 되지? 툭 하는 한 번에 못 넘겠지? 확실히 하드업이라 흔들리잖아. 엄청난데? 재밌어요. 평소 하던 아주 쉬운 탈출 맵과는 느낌이 다르군요. 엄청나잖아. 괜찮아. 할 수 있다고. 여긴 어디지? 벽이. 이렇게. 아이고. 구멍이 뚫린 벽이군요. 언제까지 나가야 돼? 끝은 있는 걸까요? 몇 개를 통과해야 나갈 수 있는 거지? 이 달리기가. 됐다. 마지막은. 이게 닿는다고 깨꼬닥하는 건 아니었네. 여긴 또 뭐야? 바람 무서워. 여기 얇은 길 가야 되는데? 바람이 불면 어떡하죠? 밀면서 점프! 아주 촘촘히 넣어놨어. 이거 하드옵이라 이지 말고 하드옵이라 하면 진짜 어렵겠다. 다음에 도전해볼까요? 의자가 넘어져 있어. 여긴 빠른 거다. 왠지 저 도서관 책장으로 점프해야 할 것 같지만 커다란 발판으로 점프가 가능하답니다. 멀리 점프되니까. 빨리 나가야 해. 요 하트는 90일은 뭐지? 아직 안전한 건가? 여긴 또 어딘가요? 아직도 도서관이란 말이야? 이 도서관은 진짜 커다랗다. 뭐가 굴러가요. 도서관에서 대체 뭐가 굴러오는 거야? 여긴 추운 데인가? 뭔가 시원해 보여요. 밖은 너무 더우니까. 요거 버튼을 누르면서 가면 되겠죠? 언제 굴러오나? 가도 되나? 모르지만 일단 뛰어보겠습니다. 안 돼. 굴러오지마. 아직 오지마. 다행이다. 그래도 끝쪽은 괜찮지 않을까? 요거 버튼이 좀 여러 개 있어가지고 다 눌러주면 저쪽은 나갈 수 있는 곳이겠죠? 뭔가 시원해서 나가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빨리 도서관에 나가야 합니다. 물이 차오를지 모르니까. 여기. 이건 또 뭐지? 돌아가는 거야? 이거 어떻게 돌아가야 되지? 박자를 어떻게 맞춰야 합니까? 여긴 괜찮네. 하나씩 돌아가는 레이저만 지나가면. 알았어. 이제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니네. 살짝 무서웠어. 드디어 위로 올라가는 걸까요? 이거 타면 엘리베이터처럼 올라가지 않을까요? 맞나? 버튼 안 눌러도 가는 거지? 뭐야? 선생님! 나타나셨군요. 책을 막 던지시네. 책을 알맞은 자리에 꽂아놓으셔야죠. 달인이신가? 책 던져서 이렇게. 책상 위에. 저도 잘 맞출 수 있습니다. 화가 나셨어. 얼굴이 울그락 불그락 빨개지셨군요. 토마토처럼. 하지만 저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잘 맞출 수 없죠. 조금만 더. 여기 책을 받으세요. 됐다. 뭐야 바로? 저 어깨가 넓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저였을까요? 배지를 받은 건가? 이 쓰러져 계시는군. 책 정리 많이 힘드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기 너무 넓어가지고 위치를 잘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선생님 저는 나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가도 되는 거겠죠? 이 앞쪽으로? 아직 뭔가 끝난 느낌은 안 들었는데? 여기 맞나? 아직 3시밖에 안 됐잖아. 여기 아까 있었던 게임기 있다.
오, 좋아. 여기서는 망가지지 않았겠죠? 일단 쉬어. 아, 너무 힘들었어. 도서관도 왜 이렇게 커다란 거야. 하지만 탈출했습니다. 요거 해볼까? 오, 된다. 오, 미니게임이 가능하잖아. 요거? 요거는 뭐지? 양옆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가? 아, 그렇군. 당연히 요 내려오는 장애물은 피해주고. 뭐야, 여기서 코인을 먹을 수 있는 건가? 닿으면 깨꼬닥하는 거 맞겠죠? 여기? 서있어 보자. 오, 코인 나왔는데. 오, 게임이 되는군. 여기서 나가고 빠른 게임도 해봐야겠다. 오, 깜짝이야. 이쪽 게임도 같은 게임기일까요? 어, 뭐야, 똑같잖아. 똑같이 뭔가 새가 나오고 있어. 그럼 반대쪽 게임기는 기대를 해보며 다른 게임이려나? 아, 뭐야, 다 똑같잖아. 오늘은 도서관 탈출을 해봤어요. 랄라TV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